일단 기억나? 그때 말했고. 그때 근데 그때 이미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신 거예요. 3시부터 할 수 있어요. 식구는 어떻게 될까요? 두 명이랑 애기 두 명이 어떻게 가야 되나요? 두 장만 있으시고요. 아, 애기 7살인데요? 네, 8살이요. 아, 이거 주차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찍으시면 돼요. 여기다가? 이게 저기 식당인가? 식권 몇 장 드릴까요? 식권 정도만 받아야 되나? 일단 4명 우리 4명이 받으세요. 식권 몇 장 드릴까요? 식권 몇 장 드릴까요? 식권 몇 장 드릴까요? 주차권에 황실 예절이래, 일본. 서양 버전. 어? 서양 버전. 그렇겠지? 저분은 인사를 드리는 분 치고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하셔. 지금 메인 형주야? 그런 거 같지 않은가? 근데 형인가? 동생? 메인 형주 손이 정말 캐주얼하다. 운동화를 신었어. 그러니까. 저 아식스 아니야? 아식스. 손이 좋다? 손이 좋다. 조바이 좋다? 프리카 자요. 아, 앉아지 자요. 앉아. 안에 들어가서 앉아. 영수증 스탬프 찍으시면 돼요. 아들 친구 아들 친구 아 썸머니 친구야 식권 몇 장 드릴까요? 세 개 해주고 네? 하나. 아 예 보트 여기 쓰시면 되시고요 아네 맞습니다 식권 몇 장 드릴까요? 6장이랑 애가 따로 있네 8살 이하는 그냥 입장하시면 될까요? 여자 이하는 그냥 입장하시면 됐어요. 두 장. 아, 이거 두 개, 이거 두 개, 이거 두 개. 식권 어떻게 드릴까요? 아, 예. 김치만 들고 안 먹으면 몇 장 드릴까요? 두 개만 드릴까요? 김치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딱 간단해. 다들 진짜 조금씩 일찍 오시는구나. 난 항상 지인이어도 최소 30분 전에 와야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. 60분 전에 대화가 안 나눠지고 절대 기억 못하는데. 아니 나는 난 저스트 5분 전에 오는데. 특히 그 신랑 쪽은. 축하합니다. 그래. 티켓 안 했나? 네 맞아. 아 근데 제가 왔던 건 아니래서. 여전히 귀엽네. 조그만 미약한 성과. 뭐라고 얘기를 해놔. 한자 공부해야겠다 이거 한자 공부해야겠다 춘척이 없네